안녕하세요. 9월 30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요람을 죽이고 또 왕위에 오른 예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11대 왕의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아람의 침공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람의 하사엘이 물러나고 그 아들 베나닷이 주변 국가들을 많이 침공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본받아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을 북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사엘로 하여금 그들을 응징하죠. 그러자 그 응징을 견디다 못한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5절 후반부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해피 엔딩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또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전과 같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했던 여호아스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을 그들은 치우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이전보다 더욱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전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가게 돼버렸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이더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만 좀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그리고 마치 오늘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평화가 찾아오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내가 한것 마냥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것 마냥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것 마냥 뿌듯해하며 또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삶의 되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건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주셔야만, 그리고 내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고 기억해 주셔야만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또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있어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침 묵상을 나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과대평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스 왕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평화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혹시 지금의 내 삶이 죄로 가득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평화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